사무엘하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 때.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에게 늘 부담을 느끼고 있던 다윗은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이 아마사에게 불만이 있었으며 세바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모으러 갔던 아마사를 길에서 만나 인사하는 채 하다가 칼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사울왕의 지파로서 후광을 얻어 이익을 얻어보려던 베냐민 지파의 반란이 세바의 난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계책이 허위로 돌아가고 허무한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선지서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그때의 시대 배경은 후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잘 통치했기 때문에 영토를 솔로몬의 때와 같이 하맛 땅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부흥기를 맞아 부자가 많이 생겨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나 아모스를 통해서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에게 의지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힘과 계략을 의지하여 풍요로운 삶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에 의해 징계받아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이 선지서의 질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북쪽의 아수르도 찾지 말고 남쪽의 애굽도 의지하지 말며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통하여 나라의 번영과 평안을 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에 의지하고 아부하여 평안을 사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강대국들의 노예로 전락했듯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열강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평안을 허락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